하지 말을까요? 해도 괜찮겠지요. 예. 네. 그래요. 그러면 또 웬만하면 나 얘기할 때 다른 데 쳐다보면요. 나 목매달아 죽어버려요. 그리고 쟤보다 내가 조금 콧구멍 평수가 커요. 그러니까 나만 쳐다봐요. You know understand? 오케이. 영어 좀 알아듣네. 응. 그리고 이제 우리 이사님은 뭐 소리소문 없이 왔다가 소리소문 없이 가고 집구석에 뭔 일 있어요? 어, 그리고 모처럼 말이죠. 오고 그러면 좀 이렇게 좀 이렇게 좀 이렇게 저 던져주고 이렇게 가야지 내가 또 기억을 하지. 오늘은 그냥 안 갈 거지요? 어. 그리고 저희가 어제까지만 해도 음악을 빵빵하게 했어요. 그래서 오직성 우리 저, 영상 감독님께서, 우리 테라카 감독님께서, 야, 음향이 좋아요. 그랬는데, 오늘 폭삭 많이 해버렸어요. 음악을 너무 생생하게 했더니, 저쪽에서, 너무 목소리가 크다고, 아까 아침에 찾아가지고 나를 죽일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다 내리고, 작은 스피커를 걸고 하니까, 어제보다는 조금 힘이 안 나더라도, 열심히 뛸 테니까 박수 많이 보내주시고, 감독님, 뭐, 찍는 데는 지장 없죠? 박수리? 그래요. 그리고 저, 마이크 잡은 너는 어떠세요? 지금 저 수정해 주려고 한다. 수정해 주려고요? 꼴까불 떨고 있군요. 그래, 니꺼 오면 됐어요, 그냥. 자, 노래 하나 갈게요. 원래는 이제 여자가 잡아야 되는데, 우선 여기는 여성 사무실이라서, 항상 레이디 후춧가루, 오케이? 힘자랑 대기하는구만. 근데 먼저 이슬이가 얘기 잘했네. 힘을 쓸 데가 없으니까 집구석에서 못 쓰고 나와서 쓰고 자빠졌대요. 집에 가서도 힘 써? 집에서는 영 아니라네. 근데 밖에서 개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집구석에 들어가면 피곤해가지고 자빠져 자기 바빠요. 나는 밖에 나와가지고 할 일이 없다가 보니까 집구석에서 난 마누라 있지 않는데. 근데 그런 남자는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 누님도 그래요? 아니요? 생기대로 놀고 있군요. 자, 노래 하나 하겠습니다. 차리야. 섹시한 거 이슬이처럼 경매 어우 나 이거 하나 안 된다 했지.
사람은요, 생긴 대로 배워야 돼요. 갑자기 남의 흉내 내고 그러면 죄받나 봐요. 난 누나 어저께 깜짝 놀랬잖아. 세상에서 내가 정말 미워하고 이뻐하는 동생이 하나 있는데, 어느 사람한테 갑자기 전화가 오기요? 걔가 죽었다고. 어, 그 다음 뭔 일인가 해가지고 놀래가지고 사방팔방 전화를 때렸네? 그랬더니 그 말을 전해준 장 본인이 84살 드신 할머니가 오셔가지고 걔가 죽었다 그러더래.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듣고 전화를 건 참 미친놈이라 그랬네. 내가 84 정도면 살만큼 살았잖아. 그치? 아침 오시는 분이 신랑이요? 네. 아, 인사 그렇게 생긴 거지. 그래쳐요? 나 말 시켰다가 맞아 뒤집어낸 건 아닌지 모르겠네. 형님 충성. 그치. 메리 크리스마스. 뭐 형님 하니까 기분 나쁘냐? 나는 나이 살 한 틀만큼 바꿔볼라며 내가. 지금 형이 몇 치셔나 이거? 19. 19? 막 이렇게 까불하지. 27살인데 그러지. 악수하고 합시다. 아빠도 누나하고 합시다. 오케이? 누나 안 됐을 때? 오케이? 아 그래 그래. 뭐 땡큐하니까 저거 미국 사람 온 것 같아. 우리 집사람이에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뭐든 집사람이 챙겨주는 거야. 얘는 집사람 하니까 챙겨주자니. 아유, 아침부터 남자들이 마이크 잡아서 이런 노래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남자들의 애라이픈 노래, 남자의 인생, 하나 더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지로 가
열심히 부르니까요. 어떤 분들이요. 이렇게 막 이렇게 주는데요. 뭐 손님이 먼저 줘야 그냥 운이 풀리는데 제가 우리 감독님이 주니까 오늘 재수 없을 것 같아. 혹시 엄마 만원짜리 하나 있어? 있구나. 응, 그 진작 얘기했지. 아, 눈치도 그렇게 없니? 아, 세상에 언제부터 떠드는데 시골아 인제 좀 잡았네. 아, 나 이럴 때 진짜 마이크 잡기 싫어. 나는 그놈의 총 때문에 그런다. 야, 아까부터 몰랐는데 가까이 보니까 코가 굉장히 크네. 남자는 코가 커야 돼. 쓸모가 있어야 돼. 코 봐, 저게 코야 저게. 무슨 다 독구적도 아니고 세상에. 누가 긴 것 같아? 얘가 긴 것 같아요? 아, 그러고 보니까 김구 선생님 컸네. 아, 나 그건 몰라. 오늘 처음 알았네. 야, 여러분은 지금 백범 김구 선생님을 보고 계십니다. 사람 흔들어줘. 옳지.
시기는 상태가 별로 안 좋은데, 세상에. 김구 선생님이 1960년대 선생님인데 어떻게 지휘가 거기다 비교를 하고. 아무도 고맙습니다. 감사히 잘 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근데 이거는 스스로 형님 마음에서 주신 거죠? 뭐 형수가 옆구리 찔리면서 저거 그런 건 아니죠? 뭐 형수를 가진 거 없지요? 없어요. 하긴 뭐 그래 있겠니. 부부니까 살지. 근데 이제는 이제 감독님이 주는 것도 이제 받아도 돼, 이제. 감독님. 아, 뭘 이렇게 많이 꼽아놨어, 또. 아유, 가져가도 돼요? 근데 난 솔직히 얘기인데, 우리 감독님들이 받아요. 근데 이 양반한테 받으면은, 10,000원 가져 밤에 100,000원을 뺏어가라. 내가 받을 수가 없네. 그래도 받을까? 여자인데는 10,000원인데. 응. 그 마이크 대고 얘기해. 2만원씩 대네. 돈 안 주는 것도 있다. 안 주고 받았네. 가만히 있네. 돈 주는 사람 가만히 있는데. 알았어요. 잘 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예. 저기 자 오늘 밤은 저기 삼겹살 오케이 이리 와봤어요? 오케이 자 남자는 그래도 응? 남자는 고르 근데 저 아까 우리 이사님 어디 가셨냐? 이사님! 아까 5만원짜리 얘기했더니 그 사이에 삥치고 도망갔네. 우리 저 제 회사에 이사님이 오셨어요. 근데 오기는 오는 거는 봐. 근데 갈 때는 뭔지 갔는지 모르게 없어져. 그러다가 내가 집에 가서 전화를 했네. 아니 왜 왔으면 알려주고 가야지 그냥 가야니까 이게 없다고. 나 같으면 이사 지금 내려놓는다 솔직히. 아이고 이사가 돼가지고 이렇게 이런 형님도 주고 그러는데 형 준 김에 만 원만 더 주면 안 될까? 아니 왜냐하면은 난 사실 난 솔직히 일상호칙을 별로 안 좋아해. 난 이사육팔장을 좋아해. 형은 얼굴 보니까 언제 없을 것 같아. 형수 가지면 안 될까? 지갑 안 주고 왔어? 하긴 그 얼굴에 갖고 다니겠니? 그래 형 때문에 사는 것 같아. 어, 이걸 이뻐? 아, 봉보리 개떡이지, 이러면. 네 마누라한테 그걸 안 이쁘겠냐. 나도 우리 마누라 세상에 제일 이뻐. 그래. 그래. 아이, 웃자, 언 얘기 이해하세요. 그래요. 그래도 두 분이 이렇게 계시니까 괜찮아, 예쁘다, 말지가. 아무튼, 주말 안 된다. 아무튼, 아까 우리 이사 오니까 빨리 들어있어. 나 이사도 와라. 자, 죽어도 친구, 살아도 친구. 나의 친구를 위해서 한 잔소리 두 잔소리 내고 번벌자 팝들가 되니까 이 친구를 위해서 사랑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스크 이거 쓰신 분 아달이에요? 네. 근데 이 새끼 올 적마다 헷갈려 죽겠어 그냥. 그 옛날 오던 모습 그대로 알아야 와야 내가 알아보고 인사를 하는데 올 적마다 애가 뱉기네. 아, 나 미쳐버릴 것 같아. 하긴 또 소원사가 떴으니 아다리가 안 뜰 수가 없지. 그래요. 악수 한번 합시다. 아, 그래요. 요즘 사람 참여라고 이거. 여기다가 단장이거든요. 오랜만에 오셨습니다. 악수 한번 하시죠. 예, 그래요. 그렇지. 별 일 없었고, 오늘은 돈 안 가져왔어? 천천히 줄게. 천천히? 아, 시끄러. 괜히 나왔나 봐. 애들 좀 시키다가 중간에 나왔어. 몇 분 안에 이렇게 헌질 것 같은데. 근데 우리 이사님은 언제 갔다, 어디 갔다 오셨어? 아, 형수님하고 오신 거예요? 형수님!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예, 건강하시고요. 별일 없으셨죠? 내가 저 지난주 금요일 날 내가 소식을 들었네. 로또 복권이 당첨됐다고. 야, 근데 너무 많은 거 맞아. 못 써. 얼마 됐어요? 17억? 그렇다면 다 왔다 써. 5만원 맞추라. 그래. 그 이사님이 줘. 어차피 다른 애들은 안 줄 거 아니야. 여기가 물지야. 나 다 여기 있을 거라고. 아, 형수가 물지요? 나는 세상을 살면서도 이 형님 봐. 절대 형수 신경 안 써. 자기가 주고 싶어 묻혀. 그걸 뭐 치사하게 여자 핑계를 대고 여자가 물지라고. 저 상태가 별로 안 좋아. 이사님 말만 줘. 알았어. 아이고, 오래간만에 뵈니까 별 농담 다 아, 그러셨어요. 응? 세상에. 야. 세상에 저기 형 내가 할 얘기는 아닌데 우리 형수가 나 주려고 만원을 이렇게 꼬깃꼬깃 해가지고 핸드폰을 다 감춰서 왔다? 박수 한번 쳐줘. 그래. 기, 아니 5만원은 그림만 틀릴 뿐이지 실장적인 값어치는 옛말에 그런 말이 있잖아. 만원의 행복. 이거 돌아주는 게 말 되게 많아. 가만히 보면은 그냥 돈 준 사람은 가만히 꼭 형수가 되려고 나선다니까. 그냥 아무튼 고마워요 형수. 예, 아, 어디 몸은 편찮으신 분 없으시고? 아니야, 이제 밥 좀 먹고 왔다고요? 약을 먹는다고? 근데 이상해. 어저께 뭐 갑자기 뭐 누가 뭐 죽었다고 전화가 오지를 않나. 갑자기 우리 동료 갔다 무슨 장염 걸려가지고 새벽 4시 반에 화장실 왔다가 병원에 실려가잖아. 뭘 일이냐 요즘에. 야, 누구랑 내가 얘기 못해. 근데 아침도 어젯밤에 장염 걸려가지고 밤새도록 잠을 못 잤대. 그러고 남들 다 막 갈비탕 고기에 먹는데 얘만 속 아프다고 저기 누룽지 먹더라고. 근데 안 먹을 줄 알았거든. 한 그릇 다 처먹는 거 있지. 그러고 또 아픈데 어디 갔니? 저 어디 있네. 아니 내가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해. 근데 자 우리 저 뒤에 보이시죠? 아, 솔직히 우리 저 형님하고 우리 형수님은 누구 보러 오셨어요? 아, 솔직히 얘기해. 내가 만원 줄게. 알았어. 누구 보러 왔어? 솔직히 얘기해. 거짓말을 하지 마. 저기는 위증을 하지 마세요. 누구 보러 왔어요? 담비 보러 왔지, 담비 보러. 누구? 담비. 담비. 얘가 지정신 패겼네. 담비 보러 왔어. 이 형은 상태가 별로 안 좋네. 저쪽 보러 왔대, 세상. 저쪽에 애들이 셋이라는데 셋 중에 누굴 보러 왔느냐고. 담비. 가운데? 가운데? 담비잖아. 아, 담비가 가운데. 아, 담배 안 핀답니다. 아, 저희 저 전자동 공연단은요, 누구를 보러 온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 누구를 보러 왔든 간에 이렇게 오셔가지고 사랑을 주시는 게 중요한 거지, 꼭 누구 보러 왔다고 해서, 아, 우리 친구 맞네. 아, 그래요, 그래요. 어느 정도, 아, 저 드시는 거예요? 아, 예, 감사합니다. 아, 예, 고맙습니다. 열심히 살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아. 자기. 저기 형, 나 만원 또 받았어. 박수 한번 쳐줘. 저기, 그래. 왜냐면 여기서 그나마 손님은 니네 둘밖에 없어. 저긴 우리 식구야. 그러니까 내가 형과 농담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야. 내가 반말해도 네가 이해하지? 하긴 뭐 형수가 이해하면 지구서 끝나는 거지 뭐. 여러 얘기하면 뭐해. 어쨌든 간에 오늘은 또 제가 이 반가운 얼굴들이 몇 분 보이세요. 참 제가 나이는 내가 위해요. 솔직한 얘기인데. 근데 내가 좋아하는 거 태안에 사는 우리 한 분이 계셔요. 근데 이름을 제가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굉장히 내가 좋아하는데 이 시기가 승길이 지하애 같아. 지 마음 내키면 나보러 와야 되는데 꼭 우리 딸 보러 온다고. 그래가지고 오늘 어떻게 왔냐니까 우리 딸 보러 왔대. 내가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해. 누구지, 누가 딸인지도 얘기 안 해. 혹시 우리 딸이 누군가 궁금하지 않으세요? 한다니! 장윤정이 우리 딸이야.
응?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이제 큰 딸이 장윤정이, 그리고 둘째 딸이 얘가, 아가 이리 와. 얘가 우리 둘째 딸이야, 얘가. 얘가 이제 한 딸이라고 나이는 32살이고 언제 뺏겼냐? 너 말 너 아냐? 너 아냐? 저기 쟤, 제발 쟤 얘기하는 거야. 다 아시죠? 아빠! 아빠! 난 이런 소리 나면 난 죽어버릴 것 같아요. 세상에 내가 나이가 몇 살인데 아빠라고 그러니 정말. 27에 32살 딸이냐고? 말은 정확하게 이분 비틀어도 말은 똑바로 해야 돼. 우리 딸이 32, 우리 장모가 41, 우리 큰 아들이 56, 내가 22, 어? 아빠! 저지랄이야. 알았어, 하나씩 줄게. 그렇지. 그래, 그렇지. 아, 우리 막내가 없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친구야, 네가 말하면 좋아. 애들은 어른이 솔직히 볼 게 뭐 있어. 어른은 돈 주는 게 최고여. 그래요. 말하면 큰 거 주면 안 돼. 밥은 돈 없어. 막내는 2만 원. 막내는 2만 원이야. 그래, 너 막내 나오길 잘했다. 예, 그래. 그렇지. 그래, 우리 막내. 그렇지. 자, 차렷. 이쁘게. 이쁘게 차렷. 니네들이 새끼냐? 이것들이 시집도 가는 길을 지나가느라고 앉아있네. 그러지 말고 똑바로 인사 똑바로 해야지. 차렷. 왜 차별해요, 아빠? 어? 왜 차별해요? 그거 차별해 한다고 왜 욕먹게 만들지? 차별하면 안 되지. 사람은 공평해야지. 그래, 나는 똑같이 열 손가락 깨면서 안 아픈 손가락 있어 없어? 그래, 기술로. 그래, 야, 그래도. 이야. 야, 막내가 두 개 줘. 근데 오랜만에 뵙습니다. 악수 한번 합시다. 네, 별일 없었고. 아빠, 응? 아빠. 쟤는 또 세장인데. 그러니까. 아, 시끄러워. 헷갈려 줄 거네, 이거. 계산이 안 맞네, 이거. 그럼 얘는 세 개고 얘는 두 개라는데? 그러면 안 되지. 그래. 그 말은 정확해. 박수 한번 쳐줘요, 솔직히. 아유, 그럼, 그럼. 야, 정말 죽인다. 그렇지. 세 개. 그렇지. 네, 정답이네, 이제. 그치. 얘도 뭐 줘? 이야. 황제 폐하. 아빠요. 그렇지. 아빠야! 그만해, 그만해, 그만해. 그만! 다음에 콧구멍 찔러버리자고 그래. 왜냐면 이제 니네들이 나와서 재롱 예쁘게 떨어면 엄마 아빠들이 알아서 챙겨주시는데 그걸 나와가지고 아빠를 이게 이제 힘들게 만드냐? 인간들아? 다 뺏어버려 그냥. 아니야, 뺏으면 안 돼. 왜냐면 우리 아가들이 이쁘게 벌어서 이쁘게 집을 짓고 행복한 삶을 살아야지. 그쵸? 저 혼자 세상에 찬란으로 독불장군이라는 없잖아요. 우리 형님이 그동안 인생을 잘 살으셨기 때문에 두 분이 그림좋게 오셔가지고 나한테 만 원이라도 한 장 주시는 거지. 그쵸? 근데 다른 동네는 두 분 오면 한 2만 원씩 주걸라는데요? 아, 3만 원 줬어요. 아, 나 하려고 그랬다. 알았습니다. 저 남자이기 때문에 길게 안 할게요. 이거 한 곡 하고 우리 이쁜 여자들 소개할게요. 자, 팔자는 뒤집어도 팔자입니다. 지금부터 10년만 젊어지신다면 우리 형님은 뭘 하시겠습니까? 생각해보세요. 좋습니다. 꿈에서 깨어 우리 10년처럼 이어나 당신 무슨 일을 하고 싶으신가요? 지나왔던 시절 당신이 알고 있다 같은 길을 걸었지 않았지 옳지 천만에 저희들 곁에 사랑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약에 이 세상
당신이 할 거니까 여보 살지 말겠지. 아니 저 말도 오늘만 철철.